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 갖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.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 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.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상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도 뭐 사과했다는 건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. 아침에 뭐 뉴스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를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대변인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쪽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막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.